네, 기분 좋은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화요일 밤입니다. 귀엽고 상큼한 외모, 깜찍한 안무와 표정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소녀들입니다. 걸스데이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뭐 간만에 네,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네, 참 그 걸스데이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네,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섹시하고 단아한 리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둘째 청순 래퍼 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에서 파워풀과 댄스를 맡고 있는 셋째 지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넷째 예쁘고 도도한 지인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걸스데이의 귀염둥이 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그 다섯 분께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는데 오늘 네. 라디오 첫 출연이시라고요? 네, 그렇죠. 네. 라디오 방송국을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네. 건데 스튜디오도 네. 처음 오신 거고 왠지 좀 죄송하네요. 첫 번째 DJ가 저라서 네. 더 멋진 분들도 많고 하신데 네. 많이 좀 떨리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엄청 떨리고 있어요. 아, 네. 좀 떨리는 것보다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죠? 네. 네. 어떠신가요? 떨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살짝. 지인 미나 아니 지선 지혜 씨는 떨린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괜찮다. 뭐 할만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데뷔한 지 그 한 달이 안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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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좀 뭐 요즘 아주 그 화제던데 아주 인기를 아, 실감하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전혀 전혀 모르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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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밖에 안 돌아다녀서 아 그렇군요. 그 데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인기 네. 검색어 막 1위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갸우뚱이라는 노래죠. 네. 네.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30만 명 정도 받고 공식 예 공식 홈페이지는 지금 다운됐다. 진짜입니까? 아니 저희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랐고 네. 저희 홈페이지 저희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네. 저희도 되게 놀랬다는. 네 사실 저희 그 저희 라디오도 가끔 다운이 돼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서 네, 오늘도 다운되겠네요. 네, 걸스데이 때문에 네. 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걸스데이는 이런 그룹이다 라고 한 분이 대표로 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걸스데이라는 일단 의미는요 네. 소녀들이 이제 365일 매일매일 즐거운 파티를 여는 그런 날이라는 뜻으로 걸스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다섯 명에서 각자 이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색다른 다섯 가지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귀엽고 깜찍한 소녀들입니다. 네.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죠? 외워오신 거 같은데. 아니요. 즉석에서. 방금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분이 이제 미나 씨인데. 지인이에요. 지인 씨. 이지인 씨. 네. 18살이시라고. 19살. 19살. 아, 떨리시구나. 아니, 나,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18이나 19이나 뭐 똑같죠.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시겠네요 두 분은. 네 고등학교 방학이죠. 방학이고 네.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뭐 친구들한테서 뭐 연락 오고 막 그러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고를 다녀서 친구들도 다 이쪽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미나 씨.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고등학교 다녀서 친구들이 되게 새로워하고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고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가시면 이제 사인해달라. 누구 뭐 2PM 봤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테고요. 소진 씨가 제일 이제 언니시네요. 네. 네. 어떠세요? 동생분들 어떤가요?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부터 지금 이제 활동하면서 어떤 뭐 변한 멤버가 있다든지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네. 그냥 딱 저희 각자 소개할 때 하는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미나 봤을 때는 네. 눈웃음이 너무 귀여웠고 지인이 봤을 때는 아 도도하다. 지선이 봤을 때는 섹시하다. 지혜 봤을 때는 아 청순하고 착하겠다. 근데
또 애들이 이렇게 겉모습에 개성이 있는 것과 달리 되게 착하고 네, 순진. 겉모습은 안 착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겉으로 보면요. 되게 도도하고 강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리고 따뜻하고 여자 같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동생들이 보는 언니는 어떤가요? 네. 최고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앞에서 얘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힘이 화목하게 유지가 되려면요. 필요하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섹시와 청순, 네, 두 분, 두 지, 양지, 네. 지선치 지혜씨. 네. 두 분은 이제 뭐 일단 20대 초반이시고 네. 동갑이시라고요. 네. 22살. 네.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떤 동갑내기가 이제 두 분이신데 네. 두 분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서로 동갑의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약간의 어떤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한 번도? 그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서로 그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서로 많이 보살피면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랬죠.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참 사이 좋은 다섯 분들이 모신 거니까 네. 보기 좋네요. 그래요. 일단 그 앨범 소개 이제 네, 좀 네. 시작을 해봐야겠는데 네. 앨범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이 가우뚱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저희가 소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녀가 네. 이성친구 좋아하는 이성친구에게 나 너 되게 좋아한다 이런 말을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갸우뚱하다 되게 알쏭달쏭하네 얘 마음이 어떻지 이런 되게 귀여운 곡이에요 이것도. 네. 실제로 만약에 그 이성이 네. 자신을 좋아하나 이렇게 갸우뚱스러울 때 네. 어떠신가요? 각각 멤버들마다 다를 것 같네요. 대처 방법 그냥 포기한다 아니면은 에휴 내가 대시한다 뭐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수진 언니는 어떤가요? 아유 내가 대시한다 이러다가 말자 이러는 것 같아요. 결국 포기하는. 네. 그러면은 대시한다 어느 분인가요? 대시한다. 미나야. 지인이요. 거의 미나 씨, 저희 멤버들은 네. 거의 다 대시하는 대시를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답답하잖아요. 맞아. 답답해. 안 물어볼게요. 네. 다섯 분이 단결이 잘 되시니까 네.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이 좀 이렇게 함께 가시네요. 네. 함께 같은 배를 타시고 네.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뭐랄까 이 노래가 튀고 막 통통 튀고 막 신나는데 여름철에 정말 딱 맞는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막 댄스도 이렇게 재밌는 댄스를 선보이시던데 안무는 누가 이렇게 안무 선생님이 그렇겠죠. 네. 선생님이 춤을 짜주시고 춤추시고 이것도 괜히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좀 이제 눈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네. 마이크를 좀 더 화려하고 예쁘고 귀엽게 꾸며서 눈에 딱 인상에 남을 만한 독특한 동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네. 제작한 마이크 네. 그거 잘 챙겨야겠네요. 네, 부서지면 코디 언니가 화내죠. 보통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 마이크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데 그런 마이크들이 이제 잘 챙겨서 회사의 그 어떤 재산이니까. 네. 네. 뮤직비디오도 참 인상적이라고요. 참 공장에서 이 똑같이 만들어져 나온 인형들이 각자의 어떤 꿈을 가지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만화 같은 이런 설정입니다. 네. 요 뮤직비디오도 역시 감독님께서 또 본인들은 연기를 하시고 대한 대답의 질문들 자 그 요즘 그 데뷔하는 분들 보면은 그 아무래도 특히나 또 이런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데뷔 그 중기 준비 기간이 네. 참 긴 것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하셨는지요? 저희는 각자 연습을 다른 데서 하다가 저희 다섯 명에서 만난 지는 6개월 됐고요. 그리고 데뷔한 지 저희가 지금 10일 됐어요. 10일 됐어요? 네.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 됐죠. 열흘 만에 지금 이런 인기를 얻으신 겁니까? 아,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멀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저는 왜냐면 걸스데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 정말요? 노래도 듣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적어도 몇 개월